인사 한번 해. 빠가 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KT골프 양호석입니다. 양호석 선수가 생각하는 KT의 3창 순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현민이 형이 시합 중에 나오거나 파이터. 김현민? 현민이 형이 제가 볼 때 KT에서는 넘버 1인 것 같아요. 1, 2위까지만. 넘버 2는 저희 팀에. 유윤태? 네. 유윤태 형이 몸도 좋고 가부지잖아요. 유윤태랑 손이랑 치면 윤태 형이 이길 것 같아요. 손이 형이 많이 까부는데 윤태 같은 못 까부는 거예요. 그러면 양호석 선수가 생각하는 1위는 현민이 형, 2위는 윤태 형. 김윤태? 약이요? KT에 좀 센 사람이 없나? 강유리보다 센 것 같은데요? 윤태형이랑 아니 강유리는 우리 팀에서 센 이유가 강유리는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아 그건 부산 아니에요? 싸움 센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제 스텝 자기가 이긴다고 해가지고 우리 팀 순위 1위가 이제 백강유리가 2위가 김준일이야. 아 준일은 인정합니다. 양호수 선수가 생각하는 삼성의 1위는 제가 볼 때 1위는 준일. 김준이? 네. 준일은 세 씨. 양호수 선수가 생각하는 1위는? 저희 팀의 1위는 김현민 선수랑 2위는 김은태 선수.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스케일 최준호입니다. 형 어디 팀이에요? 형 유튜브인데. 아, 형 유튜브예요? 형 개인 유튜브라고요? 최준호 선수가 생각하는 10개보다 이제 싸움 랭킹을 정하고 있는데 최준호의 생각은 SK 싸움 랭킹 1, 2까지 갔다. 형 싸움 좀 좋아하시네요. 아, 태풍이랑 싸움 잘합니다. 확실히? 네. 버텨보겠습니다. 상명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거 SK 1위 취향 아니야? 그 KBL에서는 나가나 1등 아닐까요? 조금만 가보면 그냥 밀어버리잖아. 이거 하면 안 되나? 까불면 밀어버리니까. 최준영 선수가 생각하는 SK 1위는? 저는 태풍이 형. 우리 태풍이 형 의외로 인기가 태풍이 형 싸움 잘해요. 태풍이 형은 에이 말하면 척하면 싸워요. 아 그래? 네. 태풍이 형 1위? 2위는? 2위요? 1위 창무형? 창무형? 본인은 그러면? 아 저는 싸움 좀 못해요. 말만? 말만. 최정 선수는 본인 생각 한 순위를 내기 전 팀에서 저는 한 중반쯤? 몇 명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사람 쉽게. 선영이랑 1위는 태풍이 형. 1위는 태풍이 형, 2위는 창무 형. KBL 이제 10개 구단 싸움 랭킹 순위에 대해서 SK 랭킹 1, 2위하고 이제 오리온스 랭킹 1, 2위. 아 뭐 진짜 파이트? 진짜 파이트. 진짜 파이트. 김승현과 이승현이 생각하는 각 팀의 랭킹 1, 2위를. 우리 팀에는 약간 전태풍 선수. 나 내가 생각할 때 약간 민수 형이랑 약간 창무 형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전태풍 형이 그 작은 고추가 매운 스타일이야. 보지는 못했지만 작은 고추가 매운 스타일인데 태풍 형 1위. 1위? 아 태풍 형 2위. 그리고 내가 또 창무 형 1위야. 창무 형 그 드리블 하면 끝나네. 아무도 못 이겨. 창무 형이 삼성에서 손수 스티브라고 해서 갈기 때문에. 그치. 나도 여기 허벅지 몇 번 맞았는데 장난 아니다. 김선현 선수가 생각하는 SK 1위. 1위는 송창무 선수. 송창무 선수가 전태풍 선수? 전태풍 선수 2위. 태풍이 형은 자기가 이제 자타로 생각하는 스트리트 파이터래. 우리는 생각보다 현민이 형. 이현민. 편집박이. 현민이 형. 이거야 너무 개그 콘셉트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몸이 그래? 좋아. 그럼 체급별로 맞춘다면? 체급별로 맞춘다면 아니 1등은 당연하지. 1등은 당연하지. 당연하지. 업어치기 하면 내가 KBL 진짜 탑 세븐입니다.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김준희랑 붙어도 김준희 잘 한대. 저 오리온스 이승현 선수 생각하는 1위는 본인 1위는 나. 2위는 현민이 형 아니면 강선이 형 약간 우리 팀 약간 정의원 약간 아 제가 아이고 그러지 마요. 아 우리 팀 정의원이 약간 비공식 랭킹 1위거든요. 걔가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라. 오케이. 2위는 윤리 형? 왜 종일이 형. 약간 경상도 이제 대구 쪽에 험한 데 살았다. 2위는 종일이 형. 종일이 형. 임종일 선수로. 뭐 하는 건데? 이거 저 예,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모비스 구단 양호석입니다. 네. 형님이 생각하는 모비스 국내 선수 1등하고 2등까지만 좀 국내 선수 선수들 말고 성준모 코치님이
선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훈이 형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함지훈? 네. 아니야, 지훈이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야. 모비 선수들이 다 착해가지고. 만약에 싸운다면 나는 손흥준 선수가 잘 싸울 거라고 생각해. 손흥준 선수? 너무 좋아. 약간 광철이 비슷한. 광철이보다 힘 더 세지. 광철이보다 더 센 걸로 알고 있어. 확실히 준범이는 내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꼴찌. 내가 이제 손이 부러졌는데도 준범이는 이길 것 같더라고. 아이, 그 형은 진짜 그냥 하나 툭 치고 나가. 그리고 상규. 상규가 좀 순하긴 한데. 아, 수영이, 수영이. 아, 수영이. 수영이. 수영이 1등, 수영이 2등. 형, 지훈이 형은요? 누가 함지? 네. 아예 함지는. 그냥 배수영 선수가 1위고. 배수영 1위? 네, 2위가 손흥준. 아. 안녕하세요. 전주KCC 농구랑 모션을 맡고 있는 이대성입니다. 이대성 선수가 제가 KCC 싸움 랭킹 순위 1, 2위. 아니, 경기에서 몸 보고 알잖아요. 이대성 선수가 생각하는 KCC 싸움 랭킹, 국내 랭 싸움 선수 랭킹 1, 2위만 갖고 봤어요. 싸움? 이대성 선수? 어. 타이너 1등이지. 전 타격으로 승부한 스타일이고. 너는 이거지, 아가리 타이틀이야? 너는 약간 농구로, 입으로 다 죽여버리지. 아니, 너는 농구계 아니거리지. 네가 생각하는 1위는 누구야? 나죠. 이대성 생각하는 1위는 이대성. 명호형. 아, 명호형. 명호형. 명호 형이 좀 빡센 것 같아. 잘것 싸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할까? 그렇게 없어. 처음에 뭐 100개 막 준비해놨다 하더니. 다음에 너랑 둘이서 누가 더 이기지 누가 해서. 아니요, 다음에 둘이서 스파링 한번 하자. 어, 좋지. 너 이대성 관련된 콘텐츠가 100개 정도 있어. 이대성 초반 몇 점씩까지 뽑자. 이대성의 지리거, 지리거 썰. 1위가 이대성. 그럼 수익은 어떻게 해? 이틀 수익은 한해 컨텐츠 주면 나한테 와야지. 어, 너한테 90% 갈 거야. 어, 이야, 아, 진짜로. 이거,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1위는 이대성, 2위는 신명호 선수. 어, 형 뭐 했다고 인터뷰해요? 너무 잘생겨서. 아, 다음 형 인터뷰 중이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My YouTube channel. So, subscribers. My YouTube channel content now. KCC number 5. What? Yeah. I think. Yeah. Korean player. Right. Oh. Number 2. Dash. Number 2? No, too easy. Good check. Hey, hey, six pair. Oh, not bad. One pair, one. You think you number one? No, I know nothing. Stupid one. Next, Deshi. Next, everybody terrible. Only yeah. Me. I 이렇게 가지고 유튜브 되겠어요? 다 편집각이야. 너 터는 거 다 편집이야. I want UFC. Yeah, yeah. Oh, okay. You first. Me, you. Yeah. Okay. 이렇게 가지고 언제? 10 seconds. 언제? Only 11. 언제 수익 낼 건데 유튜브로? 아, 내가 유튜브 지금 돈 벌려고 하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럼. 욕심 여기까지 차있는데. 욕심이. 내가 잘못 나. 여기까지 차있는데. 욕심 여기까지 차있는데. 연봉 10억 찍는다. 돈 벌려고. 그 댓글 보니까 정. 시집하더니 사람 새끼. 내 주변 의견을 얘기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론을 무시하고 형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컨텐츠는 이대성 선수가 생각하는 한국 농구가 망해가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한국 농구 지금 최고 전성기 지금 최고로 지금 빛나고 있는 시기에서. 아, 얘기가 달라지네. 한국. 다음은 이대성 선수가 생각하는 제 유튜브에서 탈게. 유튜브 언제 시작하실 건지. 어제 일단 카메라 사러 지금 둘러보고 있거든요. 간영이 50만짜리 그날 한 50에서 시작해야지. 70에서. 인사 좀 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KCC 박지훈이에요. 형이 지금 10개구나 선수들 다 인터뷰하면서 싸움 랭킹을 좀 정해줬어. 싸움이요? 싸움 랭킹. 안양 싸움 랭킹 1위하고 2위를 좀 이제 네가 대표로 좀 정해줘야 돼가지고 박지훈 선수가 생각하는 안양KCC 싸움 랭킹 1위와 2위를 좀. 일단은 세근이 형은 아프니까 제외하고요. 아무래도 희종이 형이 가장 세지 않을까. 희종이요? 이걸로? 아니야. 희종이 형 힘이 세니까 몸이 좀. 아스마 형도 있고 성분이 형. 왠지 그럴 것 같아. 몸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러면 박지훈 선수가 생각하는 IKCC 1위는 양의정 선수와 2위는 문성호 선수. 네. 본인은 그럼 몇 위 정도? 밑에 저는 싸움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럼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
유튜브 채널이야. 형 유튜브예요? 어. 학번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자 김학규입니다. 주제가 열개구단 KBL 싸움 순위에 대한 질문이에요. 싸움 순위요? 싸움 순위인데 김낙현 선수가 생각하는 전자랜드에서 싸움 제일 잘할 것 같은 1위와 1위는요 성주 형, 민성주 형이라고. 아, 민성 선수 핫세션 거기서 몸이 장난 아니지. 네. 2위는 저요. 갑자기 대현이 이길 수 있어? 대현이 형은 이게 몸만 하나인지 싸움에서는 싸움을 몸만 하나인지 저는 작지만 몸이 다 보이고 싸움 잘하고. 혹시 좀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그래도 이대현보단 낫다? 그럼요. 아, 그럼 1위는 민성 선수고 2위는 본인 김낙현 선수. 네. 유튜브 채널 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많이 유튜브 고 렛츠 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원 LG 김민호입니다. 컨텐츠는 네. 10개구단 싸움 순위에 대해서 김동현 선수가 LG 유니폼 나누고 1위와 2위를 싸움 느낌? 일단 1위는 지난번에 백현이 형과 우리의 그 1위는 백현이 형 정도. 당연히요. 네. 준영아, 저기 김동현 선수가 저 LG 싸움 랭킹 1위를 저 강병현 선수로 꼽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쳐야겠네요. 그 강병현 선수 1등. 굳이 뽑자면 우리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 2위는 뭐 있을까? 해줘. 국내 선수니까 괜찮겠네. 아니, 그건 독보적인 1인데 감독님 제외하고 우리 저희 신인의 이동희 선수라고 있어요. 이동희 선수. 근데 비교 보면은 아 1위 2위 하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런 수가 있어요. 1위를 이동희 선수로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 선수가 1위고 2위는 김병희 선수. 병현이 형이 이제 맨날 언급되는 걸 안 좋아하시니까. 시리아 인터뷰 한 번만 인사 한 번 해줘. 네, 안녕하세요. LG 싸움 랭킹 1위 동희 까먹고 동희가 독보적 1위야. 이번에 신인을 뽑았는데 동아리가 창모형만 해가지고 피지컬이 그러니까 독보적 1위에요. 우리 독보적 1위. 김시리아 선수가 보는 1위는 저도 동희가 제대로 싸우고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네 오늘 인터뷰에서. 2위는 그러면 우리 팀도 솔직히 2위는 감독님. 2위는 감독님으로? 2위는 감독님. 아하. 안녕하세요. DB 프롬의 형입니다. 이거 지금 컨텐츠가 10개보다 싸움 순위를 지금 정하고 있는데. 싸움 순위요? KBL 싸움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DB에서. 진짜 싸움이요? 네가 생각하는 이제 DB의 싸움 랭킹 1위와 2위를 좀. 1위요? 태용이 형. 성우랑 약간 태용이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태용이 형, 종규 형. 1위가 태용이. 네, 2위 종규. 종규. 성우는. 성우도 약간. 성우는 웨이트를 열심히 안 해. 당신에 있을 때 약간 좀 한 싸움 했다는 부분이. 아, 성우는 웨이트를 열심히 안 해서. 태용이. 아, 태용이가 1위고 2위가 종규. 본인은 그러면 몇 위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거의 또 하시는지 7위 정도 예상을. 아, 7위 정도? 네, 7위 정도입니다. 17명에서 7위. 아, 고맙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전 태풍입니다. 지금 이제 인터뷰 중인데 SK 선수들한테 인터뷰를 몇 명 했는데 SK 내에서 이제 싸움 순위를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싸움? 네. 그래서 김선영 선수하고 최준영 선수가 이제 1위로 전태봉 선수를 꼽았어요. 그래, 무조건. 형 생각은 어떤지? 맞아. 형 1등? SK 1등? 1등. 창문이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 약간. 아니야. 근데 상어 봐야지. 그래플링 있어? 아, 그냥 손목으로? 스트릿 파이트. 그럼 스트릿 파이트는 룰 없어? 네, 그치? 룰 없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창호는 사람 아니야. 우리 인간 얘기한 거 아니면 괴물 얘기한 거. 괴물. 괴물한테 못 이겨. 괴물한테 못 이겨. 근데 인간한테 이길 수 있어. 아, 인간한테 이길 수 있어요? 인간 무조건. 네, 형이 봤을 때는 1위는 창무 형? 아니, 인간 얘기한 거 괴물, 동물 얘기한 거 다
동물, 네, 동물 뭐, 인간 다. 여기 세계에서 그냥 사는. 네, 우리나라. 예. 네. 창무지. 아, 창무지 1등? 어. 인정? 창무지 인정? 손 몰라. 근데 나 잡으면 나 죽었어. 나 잡으면 나 죽었어. 그럼 1등이 창무 형. 어. 2등이. 나. SK에서 형 나. 2등? 나. 확실해요? 확실해. 미수 선수잖아. 아, 미수. 미수도 커. 아니 근데 저기 SK 선수들이 다 민수 형보다 태풍 형을 되게 밀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싸운 얘기인 거야. 네. 형 되게 싸우는 거 많이 봤다고 준영이가. 형 뭐 SK에서 맨날 싸우고 다닌다고. 야 그거 오버 얘기인 거야. 나 언제 나 젠틀맨이야. 확실해요? 이제 나이 먹고 나 마흔 하나야. 나 젠틀맨이야. 어, 형이 2등? 2등. 참, 근데 인간컵 1등. 에, 인간컵 1등? 어. 동물하고 다 2등. 어, 2등. 아, 알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어, 그래. 고정덕 광케아오 이관입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강점과 약점을 되게 짚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너 나한테 맞아보지 않았잖아.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